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 사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사회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지만 오늘은 이혼 이주 여성들은 과연 이 시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떤 더큰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초반에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이주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면서 뭐한 단체가 이제 인권위에 이걸 또 알리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회 안전망 속에 다문화 가정들이 좀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 사회에서 부산 지역에서 지금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의 인구수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나 또 다문화 가족 자녀, 또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 여성들을 포함하면 한30%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초기에 이제 재난 지원금에서 좀 배제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사실 한국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요. 근데 네. 이후에는 사실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재난지원금에서 포함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여전히 사실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은 이주민들 중에 뭐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양육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나 이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좀더 사회적으로 좀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실제 그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족 해체를 경험한, 그러니까 이혼이나 사별, 그리고 별거 등을 경험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동을 했고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사회적 공적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일정 부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사실 자녀 양육, 보육의 문제들이 가족 간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게 됐어요. 네. 근데 결혼 이주 여성들, 특히나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족 네트워크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했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사실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율이 네. 사실 높았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임시 일용직은 해고를 당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그랬죠. 예. 줄어드는 여러 상황들에 고스란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놓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 다문화 가족 해체에 관한 보고서를 박사님께서 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이 해체되던가요? 다문화 가족들 경우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입국할 때 사실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 기본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무능이나 경제적 어려움, 특히나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사실은 더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남편의 외도나 혹은 음주, 또 폭력까지 이어지면 사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혼 이주 여성의 42%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폭행이나 또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체류권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체류권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나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네. 남편,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체류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이제 신원 보증이라고 하죠. 이제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체류 연장할 때 신원 보증을 하는 것이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2011년에 이 제도가 사실은 폐지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배우자의 신원 보증을 요구하거나 또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도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적 취득이나 영주권이나 또 비자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남편의 도움 없이 여성 스스로 사실은 서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군요. 예. 그 이혼 이후에 예. 이제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담도 이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진다고 하던데 그건 또 어떤 이유였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좀 연장선에서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이혼을 할 때 사실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지금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이주민들 전반의 뭐 안전, 인권, 노동,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어떤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챙길 게 많아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핑계로 해서 일하러 온 것이다. 국적을 빨리 취득하면 도망갈 것이다. 결혼 파탄의 주범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다. 뭐 이런 편견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지역민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예. 결혼 이주 여성의 주거의 안정성 또 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